검을 들고 있는 히로인 비비. 비비팽이 두 개 접어볼게요. 이모! 방구 이모! 색종이 네 장이 필요하고요. 모자, 머리, 얼굴, 그리고 가위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본체를 만들어 볼게요. 본체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두 번, 네모 접기 두 번, 세모 접기 두 번을 해주세요. 네모 접기 두 번 돌려서 펴가지고 세모 접기 두 번. 펴서 세모 접기 두 번.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두고 중심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위아래로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쪽 말고 또 다른 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접기 위아래 다 접어요. 위아래 다 접고 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위로 자를 건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가로로 생각해서 여기 길쭉한 가로 생각해서 여기 네 군데를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로 여기 선 있는 곳 이쪽도 했으면 똑같이 반대쪽도 좀 돌릴게요.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네 군데를 자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자른 부분을 자른 이 부분을 접을게요. 반으로 접고 이렇게 네 군데를 잘랐으면은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서 이 자른 거를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 부분에 접는 선만 하나 만들어주고요. 첫 번째 선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쪽도 했으니까 돌려가지고 이 자른 쪽을 첫 번째 접었었던 이 네모 선에 맞춰서 또 한번 이쪽 밑에 접는 선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기준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른 부분을 맨 밑에 칸에 한 칸을 접고 여기 중심부터 여기 네모 보라색 네모의 끝까지 대각선으로 양쪽 다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 자른 쪽도 맨 밑에 한 칸을 접고 중심부터 여기 끝까지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비비의 히로인 비비의 머리카락이 되는 부분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 세모 부분, 이 세모 부분을 접힌 선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뒤쪽으로 세모를 접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산 모양.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길쭉한 부분 이 길쭉한 부분을 한 칸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릴 거예요. 여기 접은 쪽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돌리고 이 밑부분을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접혀져 있는 선이 있어요. 이 선. 이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이 세모를 빼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접혔어요. 계단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좀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접혀져 있는 선. 이 선에 맞춰서 접을 건데 이 접혀져 있는 선에 맞춰서 접을 건데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는 것처럼 하면서 밑에서 세모를 빼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면 여기 큰 네모가 비비의 모자가 될 부분이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조금 접혔어요. 이쪽도 접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거 이 날개 같은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접어주고 옆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길쭉한 부분을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얘도 여기에 맞춰서 세모를 접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해도 완성인데 방구 유모는 여기를 좀 짧게 하고 싶어서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위에 겹쳐지게 이렇게 접고 펴서 여기에 끝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접어주고 이 사이에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닫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네모 부분 네모 부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조금 위로 올라오게 이 몸통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네모를 접고 펴서 지금 접혀져 있는 선이 여기 보여요. 그 선에 맞춰서 끝에서 이렇게 세모를 접은 다음에 선에 맞춰서 원 상태로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을 들어서 이 밑으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비비의 머리가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로 두고 이제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비비의 모자. 모자는 이렇게 모자 색이 보이게 하고 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한번 그 다음에 펴가지고 그대로 접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 상태로 다시 해볼게요. 뒤쪽을 이렇게 반으로 세모를 접었죠? 펴서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뾰족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덮어서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펴서 다시 한번 반으로 이렇게 하고 뒤로 돌리면 이 세모도 펴서 세모를 반으로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쪽 밑에 이 사이 부분으로 모자를 씌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게 모자고 동그란 부분을 여기다가 만들 건데 이 상태에서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열어주세요. 가운데는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어요. 이 세모를 여기 선에다 맞춰서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볼게요. 돌려서 이 세모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여기에 맞춰서 놓고 이 접힌 선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접힌 선, 접혀있던 선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혀주고 그 위에 있는 이 선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해서 모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모자가 만들어졌으면 이 세모 두 개를 반으로 이렇게 살짝 접으면서 세모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뒷모습, 앞모습 모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 열어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열어서 반으로 이렇게 세 개로 접을 거예요. 하나 이렇게 이쪽도 반. 이건 사이즈가 없어요. 그냥 3등분 1, 2, 3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은 그냥 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줘서 연결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 모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 사이를 잘 보면 고리가 생겼어요. 고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몸통에다 놓고 이렇게 고리 안쪽에다가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접으면 완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 프레임을 접어볼게요. 중간 프레임은 살색 비비의 얼굴. 중간 프레임이니까 흰색 이렇게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 두 번을 접어줄게요. 세모접기 한 번 펴서 돌려서 세모접기.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니까
빨리 접을 수 있어요? 이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 4개를 접을게요. 2개, 3개, 4개. 중간 프레임은 이렇게 접었으면 프레임은 뒤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또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줄게요. 4개. 4개를 접을게요. 3개. 4개. 이렇게 완성됐으면 중간 프레임은 또 한 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을게요. 4개 접을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돌려서 여기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반으로 해서 세모를 4군데 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 뾰족한 부분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중간 프레임은 완성됐고요. 이제 팽이의 손잡이를 접어볼게요. 손잡이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잡기 두 번을 접어줄게요. 펴서 세모잡기 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중간으로 가져올게요. 그때 정 가운데가 아니고 조금 간격을 줘서 띄어가지고 세모 4개를 접을게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간격을 주고 접었어요. 이렇게 손잡이는 돌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또 가져와서 세모를 접을게요. 4개, 세모 4개. 간격을 주고 접었어요. 그 다음에 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 중심으로 가져올게요. 간격을 주고 접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세모를 접어주고 펴서 반대 방향도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네모를 접고 펴서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네모.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돌려줘 보세요. 여기 접힌 선이 있어서 가운데 살짝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면 손잡이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이랑 본체랑 모자랑 접어볼게요. 프레임을 이렇게 여기 네모가 있고 이렇게 이 뾰족한 부분이 위아래로 오게 이렇게 잡고 밑에는 이렇게 세모가 보이게 넣고 양쪽 옆은 여기 한 장을 들어가지고 다 넣어주세요. 이쪽 옆도 한 장을 들어서 전부 다 넣어주세요. 밑에는 세모가 나오고 양옆은
통째로 다 넣는데 한 장만 살짝 들어가지고 한 장 파란색만 들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자를 여기 파란색 머리랑 똑같이 이렇게 되게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맞게 그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모자가 반으로 접어졌는데 그때 이 프레임의 세모를 모자 하나를 들어서 모자만 한 장 들어서 세모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프레임에다 넣을게요. 찢어지지 않게 네 군데를 다 이렇게 넣어주고 모자를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이 얼굴 살색의 프레임을 밑으로 전부 다 모자를 이렇게 넣고 모자 제일 위에 한 장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장 이 프레임을 모자 바로 밑에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모자를 이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완성! 다음 시간에는 히로인 비비의 검, 소워드 팽이를 접어볼게요.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